좀 좋게, 이렇게 좀,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분 성향을 보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공과 사. 이것을 좀 구분을 하실 줄 아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원당에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천혜신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구독자가 네. 벌써 1,000명이 넘으셨어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근데 선생님, 일단 동자님이 그렇게 귀엽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아주 그냥 동자님 칭찬이 그냥 자자하십니다. 아유, 우리 동자님이 좀 귀엽긴 해요. 귀여우시고, 네. 네. 명금하시고, 그래서 네. 그 인기 많은 동자님과 네. 그 영검함으로 네. 저희가 하나 또 질문을 네.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제 추미애 네. 법무부 장관님이 물러나시고 이제 차기 네.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이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 이분이 말 실수를 좀 많이 하셨죠.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말을 좀, 말로 인해서 구설을 많이 타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과연 차기 법무부 장관이 오를 수 있을까? 실수를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과연, 그럼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그 전임 장관,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선 검찰총장이 그 진인사 싸움 봤잖아요. 선생님도 한번 그때 해주셨죠. 과연 이 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고야. 솔직히 이두 분이, 윤선 검찰총장이랑 박범계 의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인연, 나쁜 인연은 없어요. 오히려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해서,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범계.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사주로만 봤을 때는, 신축년에는 내가 한 단계 오를 수 있는 그런 이동이죠, 이동? 이동수도 들어오는데, 이동수가 나쁜 이동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네.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실 수 있겠느냐? 그쵸. 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피디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구설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자리,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은 구설은 항상, 구설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항상 따라다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분 사주를 보니까 참 재밌네요. 왜요? 쉽게 얘기하면 이분 사주를 이렇게 풀고 볼 때는요. 굉장히 이분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이렇게 뭐 구설이 많다, 뭐 말씀을 함부로 하셨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막말하는 그런 부분에 구설도 많은데, 이분 있잖아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이렇게 사주로만 조금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내 자리,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짚고 가야 된다. 요런 거는 확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확실한 분이시고, 또, 본인이 느꼈을 때, 이거, 아무리, 뭐, 관계가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본인이 느꼈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러면, 뭐, 친분, 이런 거, 별로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가시는 분이고, 또한 아까 그 윤석열 네, 검찰총장님하고도 뭐 잘 이렇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뭐 서로 아는 분이고,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서로 아는 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뭐 좀 좋게 이렇게 좀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분 성향을 보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공과 사 이것을 좀 구분을 하실 줄 아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만하게 두 분 사이에도 윤석열 총장님하고 이분이 장관 자리에 오르셔서 일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원활하게 평이하게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네. 박범계 의원이 네. 그냥 대충 인터넷만 뒤져보고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예전에 그 예산 네. 예산 관련된 심의 네. 의원 그런 데 할 때 법원 행정처장한테 네. 의원님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멘트를 하라고 네. 얘기를 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재판 판사 시절에 이제 그 잘못된 재판으로 17년 무고한 사람들이 3명이 네. 17년 동안 뭐 복역하다 온 3대 나래 슈폰 살인 사건에 뭐 담당 판사에서 뭐 나중에 뭐 사과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좀 그렇게 약간 흠이 될 것들이 좀 많아요. 네, 네. 근데도 장관에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이 이동하는 또 자리, 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리에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운세거든요. 그리고 기운이 또 신축년에는 또 그런 기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실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이 지금 잠깐 말씀을 주시는데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 성격 자체가 또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진짜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2차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끝으로 오늘 이제 그 박범계 의원 네. 점사를 봐줬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면. 되신다고 하시니까, 장관님 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국민들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천혜신궁 지금 구독자분들이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이렇게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